자, 지금부터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짤방으로 윙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공지 하나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은 실험이 아니에요. 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머리가 이렇게 삐쳐있는 이유는요. 자다 일어났어요. 얼굴이 많이 부었네요. 여드름도 났고요. 제가 요즘 장이랑 위가 안 좋아가지고 네, 몸이 좀 많이 안 좋은가 봐요. 그 음식을 맨날 인스턴트만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햄버거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라면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저처럼 돼요. 얼굴 막 붓고. 아무튼 말이 자꾸 딴 데로 샜는데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본 채널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사연 읽어주는 남자에서 공지를 했었는데 안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제일 첫 번째 상단에 일본어로 써져 있는 재생 목록이 새로 생겼을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한 그 일본 채널이고요. 컴퓨터로 접속하신 분들은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구독해달라는 이 일본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고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본 채널을 만든 이유는요. 이 실험 컨텐츠가 일본 쪽에서는 되게 핫하대요. 예를 들어 일본의 하지메라는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구독자가 250만 명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분이 이제 일본에서 병맛 실험을 하는데 저도 또 컨텐츠가 겹치더라고요. 저희 친형께서 또 일본어를 잘하기 때문에 제 영상을 새롭게 편집을 해서 일본어 자막을 넣어서 일본 채널에다 업로드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만든지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 채널이라고 해도 댓글에는 일본 댓글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야지 이 조회수가 올라가고 조회수가 많아지면 또 일본 쪽에서도 조회수가 높네? 이게 어떤 영상이지? 하고 한 번씩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서 제가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찍은 실험 영상들이 벌써 82개나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올렸던 영상부터 쭉 올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은 재방송 본다는 느낌으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채널도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5시 아니면 9시에 올라오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현재까지 영상이 5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올라올 거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올라올 거니까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일본어로 다 바뀌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밑에 자막이 들어가는 것 뿐이고 원래 영상하고 다를 건 없지만 그거 말고는 달라진 건 없어요, 딱히. 하지만 이제 다시 봐주신다는 마음으로 한 번씩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모바일로 보신 분들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채널 누르시면은 일본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일본 채널 누르시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채널 이름이 사부예요, 사부. 섭이는 못 말려라는 말이 일본에서는 없대요. 뭐 짱구는 못 말려는 크레용 신짱이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섭이는 못 말려는 없기 때문에 그냥 섭을 일본어로 해서 사부, 사부라고 지었습니다. 네, 별 뜻은 없고 제 이름입니다, 사부. 저는 내일 또 실험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일본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